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쇼, 네, 컬럼 타입 중에서 이제 쇼라는 타입이 있는데요. 자, 이쇼 타입을 이용해서 자, 우리가 그 상단에 네, 어떤 반응형 자, 이미지를 이제 삽입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이제 상당히 뭐 이제 중요하고 또 이제 앞에서도 이제 한번 그 이렇게 짧게, 네, 우리 이제 구글 그 드라이브에 이제 업로드한 그 이미지의 어떤 경로를 뭐 이렇게 그 주소 복사 같은 거 이제 많이 이제 앞에서 이제 그 했었는데 굉장히 그 길게 그죠? 굉장히 길게 그렇게 그 이미지 주소 어떤 복사가 됐는데 근데 그거를 좀 짧게 네 이렇게 그 우리 이제 공유를 이제 시켜놓고 그 링크를 이제 복사하면은 기본적인 어떤 그주 URL 주소가 나오는데요. 그거를 조금만 이제 변경을 하면은 구글 자 우리가 이제 업로드한 드라이브에 자 구글 드라이브 쪽에 이제 업로드한 그 이미지의 어떤 주소 그 URL 경로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요게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네, 따로따로 뭐 이렇게 이제 뭐그 봐도 되는데 요거를 이제 경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만든 그 이미지 경로를 여기다 이제 사용해서 삽입을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네, 같이 이제 묶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구글, 자, 여기 이제 드라이브, 자, 이제 클릭해서 이제 들어오신 다음에, 자, 시토왕 언더바 이미지스, 자, 이 폴더에다가, 뭐, 이렇게 이제 배너로, 뭐, 사용을 어떤 배너 이미지 하나를, 자, 업로드 해놓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그 드라이브, 이 구글 드라이브 쪽에 이제 업로드하지 않고, 어떤 외부, 그 다른 어떤 이제 외부 서버에 있는 그 어떤 전체 이미지 그 주소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네, 가능하고,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어떤 특정 그 드라이브 거기에다 이제 업로드 해놓고 이제 이거를 이제 그 공유를 시켜가지고 이제 공유를 시킬 때그 모든 사람이 이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이제 공유를 시켜놓고 자 그러면은 그 링크 주소를 하나 그 만들어 주는데 그거를 약간만 변경을 하면은 얘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얘를 이제 사용한다라는 건그 주소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여기 이제 클릭해서 자 점점점 자 여기 이제 클릭해서 자 이렇게 그냥 링크 복사를 하면은 자 이렇게 링크 복사를 했죠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붙여넣기 해서 이제 접속을 하면은 자 이거는 그이 어떤 배너 이미지만 그대로 이렇게 그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호출해서 보는 그런 주소가 아니라 말 그대로 링크죠 링크 이런 어떤 메뉴들도 다그 같이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이 주소를 그대로 그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 했던 거 방금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보였는데 그 보였죠? 네 아니면 뭐 다시 본다면 어디서 볼까요? 네 아니면 뭐 여기서 다시 이제 클릭 네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만 이제 해놓고 네 그러니까 요건데 자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는 말 그대로 그 링크예요 링크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자, 우리가 뭔가 그 상단에, 자, 이런 어떤 그 반응형 이미지로 이제 삽입해서 이제 사용하려고 하면 요 주소는 이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요거 인식을 못 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뭔가 그 주소창에 브라우저 주소창에 입력했을 때 바로 뭔가 그 이미지가 뜰수 있는, 이미지만 뜨는, 네, 이제 그런 어떤 그 링크가 아니라 그 이미지 어떤 경로 주소를 그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네, 요거를 이제 사용할 수가 이제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링크예요. 요 끝에도 링크라고 써 있잖아요. 네, 드라이브 링크. 네, 링크이기 때문에 요거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자, 이렇게 그 구글 드라이브에 이제 업로드한 이 이미지의 어떤 경로를 자, 우리가 그 알아내기 위해서 자, 만들어내려고 자,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F12번 자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 이제 클릭하고 자 이미지 클릭하고 자 마우스 이제 여기다 이제 올리면 자 밑에 커런트 소스 해가지고 자 얘를 이제 클릭하면은 이렇게 자 이제 브라우저 상에서 이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이미지만 이렇게 띄워 놓은 다음에 얘를 이제 이미지 주소 복사하면 네 이거는 이제 사용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자 우리가 붙여넣기 이제 하면은 이렇게 이제 바로 이 브라우저에서 이미지만 이렇게 뜨는 거. 이건 이제 링크가 아니고 이 이미지 말 그대로 이제 경로. 자, 주소를 그대로 이제 복사한 거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이 주소가 이제 상당히 이제 길잖아요. 그쵸? 우리 이제 앞에서도, 여기 이제 굉장히 이제 긴데, 이렇게 뭔가 이제 암호화되어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짧고, 그리고 어떤 이제 규칙대로 뭔가 그 조그만 이제 변경을 해주면은, 우리가 좀 짧은 경로로 이제 그 만들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요거 이제 긴거 그대로 이제 사용해도 되는데, 이거 사용해도 돼요. 지금 여기 이제 굉장히 긴. 자, 이제 굉장히 길죠. 이게 아마 쭉, 그쵸?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 그 주소인데, 뭐 이거를 그대로 사용해도 돼요. 되는데, 너무 기니까. 너무 기니까 좀 짧고 어떤 이제 규칙, 어떤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들어갖고,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 요것도 우리 이제 앱시트, 비단 이제 앱시트에서뿐만 아니라, 뭐, 스프레드시트라든지, 그 다음에, 앱스 스크립트. 자, 이제 GAS라고 하죠. 네, GAS. 이제 구글. 자, 앱스 스크립트. 자, 이제 프로그래밍. 자, 구글에서 만든 자, 앱스 스크립트. 자, 이런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뭔가 스프레드시트 관련된 어떤 이런 어떤 이미지 경로 가지고 뭔가 작업할 때에도 뭐 사용할 수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알아두면 이제 좋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습을 자, 하나씩 이제 같이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자, 여기다가 자, 우리가 뭔가 이제 만들어야겠죠? 자, 아이디. 자, 하나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할게요. 자, 아무것도 이제 없는 상태에서 네, 여기. 자, 이제 메인에서. 자, 메인에서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그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만드시면 되고. 자, 저는 이제 미리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자, 이제 클릭해서 뭐 만들어 놓은 거라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지금 안 만들어 놨고. 네. 자, 처음부터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자, 아이디. 자, 이렇게 이제 해 놓고 자, 그다음에 뭐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요것만 이제 보여드리고 자 이제 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뭐 에이지, 그다음에 폰. 자, 뭐 배너. 자, 이렇게 이제 하나 넣어놓고요. 됐습니다. 뭐요 정도만 하죠. 네.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자, 그러면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앱 만들기, 자, 해주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메뉴가 이제 안 보이니까 다시 여기 이제 클릭해놓고, 자, 확장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자, 앱시트 앱 만들기, 클릭. 자, 만들고 있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줬고, 자, 보시면은, 뭐, 이제 기본적으로, 자, 앱시트가 각각 이제 컬럼에 대해서, 자, 우리가, 뭐, 아이디, 네임, 에이지, 폰, 배너, 각각의 이제 컬럼 타입에 맞는 적합한, 네, 이런 어떤 타입들을 이제 만들어줬죠. 네. 뭐 크게 변경할 건 없어요. 그쵸? 네. 뭐 네임은 네임. 뭐 에이지는 뭐 넘버. 요건 뭐 거의 텍스트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그쵸? 자, 이제 폰은 폰. 네. 그리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뭐 변경을 하고 자, 우리가 이제 그 작업하고자 하는 거는 요 이제 배너. 네. 요 배너 컬럼에 대해서 얘는 이제 그 쇼라는 타입이 있어요. 쇼. 네. 뭔가 이제 보여준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쇼라는 타입으로 이제 바꿔서 하고자 하는 그 컬럼은 얘가 되는 거죠. 네. 배너. 네. 자, 그러면은 뭐 지금 상태에서 뭐 이렇게 입력하면은 뭐잘 되죠. 이렇게 뭐 요거는 항상 이제 그 유니크 아이디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제 3으로 시작하는데 다시 이제 들어오면은 자, 이렇게 바뀌고, 그쵸? 그때마다 이제 랜덤으로. 거의 이거는 거의 그 확률적으로 중복될 확률이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어요. 그쵸? 네,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이제 문자열로 이렇게 이제 그 고유 아이디 값을 자, 이렇게 이제 그 하고 있고. 자, 어찌됐건 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면은, 그쵸? 네, 이렇게. 배너는 지금 뭐, 네, 텍스트로 되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입력한다면, 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네, 뭐 이런 거는 이제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쵸? 뭐잘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그쵸? 쇼 타입으로. 네, 상단에. 자, 요거 이제 그 뭔가 그 입력하는 그 입력 폼, 네, 상단에 어떤 이제 반응형, 자, 이미지를 이제 삽입하는 거, 뭔가 이제 배너 같은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컬럼 이름을 이제 배너라고 이제 만든 거예요.
우리 뭔가 이렇게 입력하는 자뭐 이렇게 이제 입력하는 자 이런 폼 네, 페이지에서 자 상단에 이런 어떤 상단에 이렇게 배너 같은 거를 삽입을 해가지고 네, 이런 것도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할 때, 네, 꼭 이런 거할때뭐꼭그 쇼타입을 사용하는 건 아닌데 뭐 이런 어떤 그 상단에 뭔가 그 이미지를 이제 삽입한다든지 뭐 이제 배너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삽입을 한다든지 할때이 쇼타입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할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앱시트 솔루션 자체가 어지간하면은 사용자가 뭔가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그 UI를 뭐 변경한다든지 커스터마이징해서 뭐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그뭐 하기 때문에 좀 민감하죠. 다시 말하면 굉장히 통제가 이제 심하기 때문에 허용을 웬만하면 사용자가 뭐 이런 또 이미지 하나 삽입하고 하는 것을 거의 이제 허용을 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이런 어떤 그 컬럼 타입을 앞에서도 이제 여러 번 이제 드렸듯이 뭔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컬럼 타입을 그 사용해서 뭐 이런 어떤 상단에 뭐 이제 배너 같은 거 이제 뭐 만들어서 삽입하고 싶다 하면은 우리가 만든 이런 컬럼 타입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해. 뭐 약간 이런 컨셉이에요. 오호. 그러니까 사용자 너희들이 뭐 이런 거 원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줄 테니까 너희가 직접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하지 마. 뭐 약간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런 어떤 쇼 타입을 이용해서 뭐 이런 작업을 이제 할수 있다 이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입력 폼. 자, 이쪽 그 상단에. 자, 여기 이제 상단에 자, 우리가 뭔가 그 준비해 놓은 배너 그 이미지로 사용할 그 이미지를 여기다 이제 나타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밑에 나타나게끔 할 수도 있고. 네. 자, 지금 이제 배너가 텍스트 컬럼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입력하는 자, 이렇게 이제 폼이 나타나 보이는 건데 자, 얘 타입을 좀 바꿔야겠죠. 뭘로? 자, 바로 이제 밑에 있네요. 그렇죠? 여기 이제 쇼. 네, 쇼. 네, 얘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클릭. 네, 자, 쇼로 이제 바뀌었고. 자, 쇼로 바뀌니까 방금 전에 뭔가 그 입력 폼 자체가 안 보이죠? 요게 이제 그 텍스트로 되어 있을 때는 네, 자, 이렇게 뭔가 그 입력하는 이런 폼이 나타나 보였는데, 그쵸? 근데 요게 이제 쇼로 바꾸면은, 자, 쇼로 바꿀게요. 자, 안 보이죠? 네. 자, 그래서 이 초보자분들은 쇼가 이제 뭐 하는 거지? 네, 어떨 때 사용하는 거지? 네, 요 컬럼 타입이 뭘까 하면서 좀 이제 궁금해 하는 편이죠. 자, 어찌됐건 쇼로 이제 해놓고 세이브. 자, 그런데 뭔가 이제 쇼 타입으로 이제 바꾸니까 뭔가, 네, 참 보기 싫은, 네, 뭔가 이상한 안내 메시지가 나오는데, 자, 이건 뭐 치명적인 어떤 경고는 아니고, 요런 어떤 이제 안내를 이제 해주는 거니까, 뭐 가볍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에디터블 관련해서,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는 거죠. 비활성화된 상태로 되어진다 이 말이고. 자, 그럼 요런 거 이제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리제너레이트. 네. 자, 이런 것들 이제 앞에서 다 이제 했던 것들이고, 그쵸?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이렇게 체크되고,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잘 되어지고, 요거 이제 비활성화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 여기 클릭해도 뭐가 이제 안 되죠? 네. 뭐 다른 것도 여기 클릭했다 뭐 다시 선택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안 된다. 네, 그런 어떤 안내 메시지를 이제 뿌려준 거죠. 네, 어찌됐건. 자, 리제너레이트 해주면 되고, 네, 세이브.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아무것도 이제 없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쇼는, 자, 얘도 이제 옵션이 있어요, 여기. 그쵸? 이 옵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이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쇼 뭔가 이제 보여주겠다, 이 말이죠. 네.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뭔가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쇼. 말 그대로 쇼. 네, 뭘 보여주겠냐? 보여주고자 하냐면, 자, 이미지. 내가 준비한 이미지를 뭔가 내가 어디 그 상단이든 하단에,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싶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이제 뭐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어떤 용도로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뭔가 이미지를 쇼 보여주겠다 그러고 싶을 때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자요 옵션을 자 이제 그 수정 자 클릭해서 자 이렇게 이제 쇼 타입으로 되어 있고 자 얘네들을 가지고 해주면 돼요. 특히 이제 요두 놈을 가지고 자요두놈 카테고리하고 이제 컨텐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선은 이제 카테고리는 자,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 쇼,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거냐? 너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 이미지다.
이렇게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컨텐츠는 그 이미지에 대한 주소가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이미지에 대한 어떤 주소를 자, 여기 클릭한 다음에 자, 쌍따옴표 두개 해주고 뭔가 자, 이렇게 이미지 어떤 전체 주소 경로를 알고 있으면은 뭐 이제 구글닷컴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JPG 뭐 이렇게 어떤 이미지 전체 경로를 알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세이브. 당연히 뭐 이거는 지금 없는 주소니까 아무것도 이제 안 나오겠죠. 네. 자, 그러면 됐고, 어떤, 자, 세이브.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자, 이미지 그 주소가 그냥 그, 뭐 잘못된 주소를 입력했기 때문에 이미지 경로를. 당연히 뭐 이미지가 이제 그 나타나 보이지 않는 거죠. 만약에 제대로 된 이미지를 그 입력을 하면은, 어? 여기다 그 입력을 하면은, 당연히 여기 그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엉뚱한 그런 어떤 경로를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이고. 뭐, 얘를 이제 하나, 자, 복사해가지고, 자, 여기 다시 이제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 이제 클릭하고요.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 해놓고, 자, 세이브, 던, 세이브.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네, 경로, 이미지 경로가, 어찌됐건 전체 이미지 경로 주소가 정확하면, 뭐, 이렇게 이제 그 보이는 거죠. 네. 잘 보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자, 태블릿 모드로 보시면은 이미지가 이제 커지죠.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자, 여기서 이제 반응형 어떤 이미지로 이제 삽입을 이제 한다라고 그 제목을 제가 이제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반응형을 우리가 따로 이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요쇼 타입으로 그 설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카테고리 이미지 선택하고 경로를 적어주면은 이쇼 타입 자체가 자, 이쇼 타입 자체가 이걸로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 그 이미지는 반응형 이미지로 삽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호 이미 그러니까 이쇼 타입 설정만 해주면 끝. 네,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설정을 해놓고 이미지를 삽입하면 그게 반응형 이미지로 삽입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모바일 모드, 태블릿 모드에서 자 이렇게 뭐그 이제 반응을 이제 하는 거죠. 반응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자, 그 모바일 모드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 또 태블릿 모드에서 보여지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넓어지면 넓어진 대로 좁아지면 좁아진 대로 보여진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그 되어지는 이유가 이렇게 요게 이제 그 쇼, 네. 자쇼 타입으로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자 이미지를 삽입하면 여기 자 옵션 통해서 이제 그 경로를 이제 삽입을 해주면은 자, 요 이미지가 이렇게 반응형으로 그 동작을 한다. 이 말이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됐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미지가 여기 이제 하단에 있어요. 하단에 있는 이유는 요 컬럼을 만들 때 자, 여기서 이제 컬럼을 만들 때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그 컬럼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만약 얘를 요 이제 맨 끝에가 아니라 뭐맨 처음에 만들든지 뭐 중간에 만들든지 이제 했으면은 뭐 거기에 이렇게 이제 되어질 것이고 근데 어찌됐건 맨 마지막에 만들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이제 위치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지금 쇼 자, 이미지가 이제 보이는 거고 얘를 이제 위로 이제 끌어올릴 수 있죠. 저 밑에 있는 거를 저 밑에 이제 배너가 있잖아요. 근데 요 위쪽으로 상단으로 이렇게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데 자, 이거 이제 어떻게 해요? 자, 10초 드릴게요. 자, 말씀을 해보세요. 시작. 자,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뷰 보여지는 이뷰 페이지에서 여기 자, 뷰 페이지에서 자, 뷰 페이지도 이제 뷰가 이제 세 개가 있는데 그쵸? 자, 메인 뷰 그리고 이제 디테일 뷰 상세 뷰 그리고 자, 폼 뷰. 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폼 뷰에서 하는 거죠. 폼 뷰. 자, 폼뷰 클릭하고 자, 쇼인 프리뷰. 자, 여기 한번 이제 클릭해 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자, 어디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자, 컬러 모드.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어떤 순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add.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은 전부 다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아이디, 뭐, 이런 건뭐 굳이 이제 출력할 필요 없고 하니까, 내가 이제 add 버튼 클릭한 다음에, 자, 배너를 맨 위로 이제 올리는 거죠. 여기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이제 올리고, 자,
우선은 자 요거를 다시 이제 삭제해 놓고 배너를 저 이미지를 우선 여기서 할까요? 네, 배너를 제일 위로 올리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아이디 같은 거 아이디는 사실 필요 없죠. 그 아이디는 빼고 자뭐 네임 자 그리고 자 에이지 자 그다음에 폰자 이렇게 출력을 자 순서대로 이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거 배너는 좀 바꾸는 게 좋겠네요. 그쵸? 자 세이브 해놓고 자 그러면은 다시 데이터 메뉴 이제 클릭해서 이제 왔고요. 자 우선은 이 쇼로 자 이렇게 그 컬럼 타입을 이제 설정해서 자 이미지 자 삽입을 이제 한 경우에는 이 이미지의 어떤 그 너비나 높이 자 이런 거를 이제 사용자가 자 맘대로 이제 그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죠. 네. 이 앱시트의 어떤 컨셉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지간하면은 이제 사용자가 직접 뭐 이런 거를 뭐 변경하거나 뭐 이렇게 그뭐 수정하는 것은 이제 허용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할 수는 없고 뭐 애시당초 자 이미지를 뭐 이런 어떤 크기로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준비를 한다든지 뭐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게좀 필요하고요. 자, 그다음에는 네, 요 이미지를 좀그 바꿔야겠죠. 이제 구글 자 드라이브에 자 우리 이제 업로드 해놓은 거. 자, 여기 이제 클릭해서 드라이브 클릭한 다음에 자 시트원 이미지스 들어간 다음에 자 우선은 자 이미지 경로를 이제 그냥 전체 자 얘를 그냥 좀 사용을 할게요. 근데 여기서 자 여러분들이 자 링크 복사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링크 복사 한 다음에 자 저거를 여기다가 자 여기 클릭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자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 이제 경로 자 여기를 다 지우고 자 여기에다가 방금 그 링크 자 복사한 거를 붙여넣기 하면은 자 이거 링크예요. 링크 우리가 설령 여기다가 이렇게 저 주소를 자 입력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쵸? 이게 뭐 이미지 뜨는 게 아니에요. 이미지만 떠야 돼요. 이미지만. 그래서 자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해놓고 해보시면은 세이브 던 세이브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 이미지가 안 뜨죠. 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링크구나. 이렇게 항상 기억하시고 저거를 사용할 수는 없구나. 네, 이렇게 항상 기억하세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자,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자, F12번 자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 이제 클릭하고 여기 이제 클릭하고 자, 마우스 올리고 밑에 자, 소스 클릭. 자, 이렇게 브라우저에 이미지만 그 띄워놓고 자,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이미지 주소 복사. 자,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 다시 이제 경로 클릭하고 자, 요거 이제 다 지우고 자, 쌍따옴표 해주고 자, 요렇게 자, 붙여넣기. 근데 요게 이제 굉장히 길죠. 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긴데 네. 아유, 이거 이렇게 길어요.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짧게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어찌됐건 길어도 이렇게 그 입력하면 이게 어찌됐건 뭐예요? 요그 이미지 그 주소이니까 네, 요렇게 하면 되죠. 요렇게 긴 주소라 하더라도 뭐 사용은 할수 있어요. 네. 자, 세이브. 자, 던 세이브. 네. 자, 요렇게 배너 이미지가 그 상단에 이렇게 이제 잘 뜨죠? 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이것 자체가 지금 이제 반응형으로 이미지가 삽입이 돼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모바일 모드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요거 아까 이제 주소, 자, 요렇게 이제 붙여넣기 해보면 요렇게 이제 큰 이미지 이런 어떤 크기인데 이미 여기에서 이렇게 모바일 모드에서 이렇게 보이고 자, 태블릿 모드 선택을 해보시면은 자, 태블릿 모드 크기에 이렇게 딱 너비가 이제 그 맞춰져서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하고 있는 거죠. 네, 이미 그러니까 이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네, 그래서 이제 쇼. 자, 이 컬럼 타입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이제 삽입하게 되면, 네, 이렇게 이제 반응형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모바일, 태블릿. 네. 뭐, 우리가 뭐 따로 뭔가 이제 반응형으로 뭔가 이제 만들어줘야지. 뭐 이럴 필요가 없이, 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 네. 잘 되죠? 네. 자, 그래서 뭔가 이제 입력 폼. 자, 이런 어떤 상단에, 자, 이렇게 뭔가
뭐 이미지를 이제 반응형으로 이제 삽입해서 이렇게 그 출력을 시킬 수가 있죠. 네. 자, 어찌됐건 뭐잘 기억하시고요. 네,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또 이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뭐 이런 어떤 이미지를 이제 삽입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뭔가 그 타이틀, 네, 타이틀 같은 거를 이미지로 자, 멋지게 만들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그 입력폼 관련된 어떤 그 안내 뭐 이런 거를 뭐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 안내를 해줄 수도 있고 네 뭔가 이런 뭐 배너 이미지로 삽입해서 뭔가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네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타입으로 그 다양한 어떤 형태로 뭐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좀된것 같으니까요. 자, 요거는 이제 그 같이 이제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자, 이렇게 이제 넘겨서 이제 하도록 하고요. 요거 이제 그 구글 그 드라이브에 이제 업로드한 그 이미지 경로 좀 짧게 자, 만드는 거. 네. 약간만 이제 변경을 해주면은 네, 우리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긴 주소를 좀 짧게 자, 만들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이제 알고 있는 게 필요하죠. 네. 자,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쇼 타입으로 또 이제 응용하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아까 그 옵션에 보시면은 이미지 말고 또 다른 것들 또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었죠. 네, 이제 그런 것들 또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네, 근데 그런 것들도 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사용 그 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네, 이 앱시트를 가지고 뭔가 이제 앱을 만들 때 상당히 이쇼 타입을 제법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네,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